오늘 주제는 극강 뷰티 전쟁이야. 회원 어리냐, 회원 몸이냐. 기가 막혀. 고렴이 대 저렴이. 이게 정말 빈비치가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같이 썼을 때 서로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 새로운 정보다. 이거야말로 국가급 뷰티네요. 저렴이 제품으로 고퀄리티 메이크업. 천원샵에서 구할 수 있는 저렴이 제품. 저렴이. 이것도 저렴이에요. 정말 이렇게. 이거 하나만으로. 진짜 주인공이야. 메이크업의 주춧돌. 파운데이션. 자고 일어나도 끄떡이 없는. 철사도 이런 듯한 그런 느낌. 안 촉촉해요. 발랐을 때 왜 발랐지? 내 돈 주곤 뭘 살 것이냐. 이거 최초 아니야? 얘들아 오늘 주제가 뭔지 아니? 뭐야? 뭐? 오늘 주제는 바로 극강 뷰티 전쟁이야. 아 너무 나한테 딱 맞춘 거 아니야? 나야말로 정말 극과 극으로 인생을 살았지. 그래? 한국은 정말 엉망으로 살았고 한국은 정말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살고 있잖아. 비포에 내 것도 확실해.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얼굴 정말 황금 비율 난 다시 태어났어. 정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연예인들의 아무래도 레드카펫에 설 때가 아닌가 싶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약간 베스트 드레스 워스트 드레스 이렇게 좀 난리 나뉘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그 옷을 누가 입느냐가 따라 달아서 다르다.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나도 지용이 지디랑 똑같은 옷을 입어도 항상 이슈가 안 돼. 트렌드부터 입 아이템까지 완벽한 뷰티 사용 솔루션 극가극 뷰티 전쟁. 여자들의 뷰티 초이스를 위한 최고의 극가극 팁은? 지금부터 극강의 뷰티 전쟁이 시작된다. 네 안녕하세요. 뭐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베이글의 산 증인, 극가극의 산 증인, 베이비 페이스의 다이너마이트한 몸매 수성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그 가십거리 나오는 블레어 같지 않아요? 블레어? 어 맞아요. 이 구역에 미친 그거는 나야. 이 구역에 크레이지 그건 나야. 저는 핫하고 뜨거운 여자들 지금 관심사를 준비했습니다. 오! 바로 고렴이 대 저렴이입니다. 이거야말로 국가급 뷰티네요. 그렇죠. 근데 유명한 고렴이 제품은 뭐가 있을까요? 어 사실 지금까지 너무나 유명한 건 우리 또 좋아하는 갈색병. 예. 그리고 갈색병을 제대로 카피한 보라색병이 있죠. 근데 효과는 정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미투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진짜 궁금하다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요? 네, 일단 가격대를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고렴이, 저렴이 가격대 4만원 대 14,000원. 거의 3분의 1 가격이에요. 네. 세 개 살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과연 어떤 제품일까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네. 리뷰죠? 네, 바로 리뷰였습니다. 립글로즈요. 리뷰요? 거기 거죠, 뒤사. 네, 그렇죠. 근데 오른쪽이 뒤야, 왼쪽이 뒤야? 난 모르겠는데. 이게 뒤. 이게 뒤 맞아요. 네, 여기서 꼼꼼히 한번 써보세요. 네. 어머, 근데 약간 뭐랄까? 얘는 그 어렸을 때 우리 막 가지고 놀던 미미 이런 인형에 같이 들어있는 그 립글로즈 느낌이야.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저렴이고 이게 고렴이야. 와 근데 너무 비슷하다. 아는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아, 굳이 디사를 사고 싶어서 샀네라는 느낌이 들 것 같긴 한데 네? 막상 바르면 사실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까 집에서 바르고 나가면 모를 것 같아. 사실 이 국민 립글로즈로 많이 사용되는 네. 고렴이 제품인데 네.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때는 이렇게 차이가 굳이 안 나니까 네, 저렴이를 좀 사용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신기하고 재밌다. 네. 빨리 다음 것도 보자. 바로 이번에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볼게요. 가격 차이가? 네, 고렴이는 무려 83,000원 대 저렴이 14,900원입니다. 거의 7만원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68,000원. 네. 자, 여기 앞에 향수네. 그 테스트인데 어떤 게 비싸고 고렴인지. 어떤 게 싼지. 오케이. 일단 이 비부터 한번 맡아볼게요. 이게 비싼 거. 고렴이. 한번 맡아보자마자. 자, 이제 새로운 공기를 좀 마시고. 같은 거야. 오, 세상에. 같은 거라면. 맡아봐. 와, 맡아보세요. 진짜 모르겠어. 맞다니까. 다르구만. 이게 달달하고 이게 프레쉬한데. 어디 그래. 말 전에 다시 해봐. 거짓말이야. 이거 이것도 이게 날라온 거야. 다시 해봐. 나도 사실 날라온 거 모르니까 다시 해봐. 다시 해볼게. 이게 아니야. 맡아봐. 이거 먼저. 다시. 맞아 빨리 맞춰봐. 아까 뭐 달달하고 프레쉬하다며. 이거 어때? 이거 달달해. 이거는? 자. 이거 아. 이게 달달한데 이게 약간 알코올 성분이 더 많은 것 같아.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똑같이 비싸야. 야, 오버하지 마.
발사람은 이제 조금 더 발사람이 알코올이 많아? 야! 제대로 준비해! 시끄러! 같은 제품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맞네. A사가 더 알코올이 많고 B사가 더 달달한 거 아니 맞아. 그래서 고려미가 뭐야? 그래서 나는 A. 아, 나 B. 그럼. 난 A. 나의 이유는 뭐냐면 A가 조금 더 향이 약해서 왠지 B사가 저렴일 것이다. 왜냐? 아. 저렴이가 보통 막 지나니. 그러니까 나도 아니야. 대부분 고려미들이 진해. 에스티들이 들어갔기 아니야. 때문에 고려미 향수를 뿌렸을 때 알코올향이랑 늘 섞여서 나거든. 그래? 우리 열어보면 답 나오는 거 맞아. 정답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뭐가 A고 뭐가 B야? A가 저렴이래. 봐봐, B가 고려 맞잖아. 내가 지난 향이 맞아. 우리의 생각이 완전 반대였던 거네. 그러네. 근데 사실 나는 두 개 다 달짝하게 났기 때문에 이렇게 옷에 뿌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똑같이 지나면 맞아. 헷갈릴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비싸고 싸고의 이거는 잔향이야. 잔향, 그치? 사실 지금 맡아본 걸 알 수가 없고 아, 맞네, 맞네. 사실 향수의 차이는 올해 누가 더 오래 가냐더라. 근데 사실은 이 정도로 비슷하니까 굳이 막 네, 비싼 걸 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뭘 비슷해요? 둘이 네. 완전 달라 하셨잖아요. 효성 씨. 효성 씨는 한 가지 제품으로도 두 가지 향을 느끼셨잖아요. 저거 개코를 가지셨어요. 네, 다음 제품 볼까요? 네. 네. 세 번째 제품도 가격대 한번 재밌다. 열어봐주시죠. 맞죠? 완전 재밌다. 네, 세 번째. 어머, 이거 8만원 차이나. 네, 네, 99,000원 대 18,000원. 오. 와, 엄청난 차이가 오. 나죠? 차이 많이 나네. 네. 과연 열어봅시다. 네. 짠! 이거. 아니 근데 뭐가 비싼 거야? 똑같아. 정말 똑같죠? 근데 모양은 둘이 비슷한데 이쪽은 좀 고려미에서 유명한 브랜드고 그렇죠. 왼쪽은 또 저렴이에서 네. 유명한 브랜드.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게 정말 빈대치가 제대로 된 요거 일단 한번 발라봐요. 네. 오! 사실은 샵에서조차도 저런 로제샵 제품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거는 굉장히 그거하게 파우더리하게 발린다. 자, 이거는 내가 볼 때 이렇게 한번 찍어서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워지다. 아, 수분기가 생기면서 네, 에센스가 들어있는 것까지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얘는 대신 브러쉬가 아니라 내장 퍼프네. 이렇게 이렇게 너 많이 쳐봤다? 이거 가려지는 것도 보세요. 이거 홈쇼핑에서 느낌 어때요, 느낌? 확실히 고려미 쪽은 근데 이제 브러쉬 때문에 그런지 모공 커버가 확실하게 그렇죠, 되고 아무래도. 근데 저렴이 쪽은 뭔가 조금 더 윤기가 나는 맞아요 맞아요 약간 물광인 듯하네 근데 톤은 전혀 모르겠어 똑같은 거기 육안으로는 전혀 구별이 안 돼 그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럼요 그럼 어린 친구들이 이 제품을 쓰고 싶을 때 네? 저 제품으로 그냥 충족을 해도 좋을 것 같아 오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또 그것도 좋은데요 고려미와 저렴이의 열전을 우리가 만나봤는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자기에 맞는 인생템을 골라서 직접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극과 극의 산증인 매력녀 효성이었습니다 에디터 효성이 제안하는 고려미 대 저렴이 열전 여심을 공략하는 미투 제품 완벽 초이스로 뷰티 레어템 완성 네 몸매는 서양 얼굴은 동양 얼굴은 동양 몸도 정말 많이 늘었다 네 극과 극 매력을 겸비한 강승현입니다 네. 박수 난 좀 더 창의적이고 네. 아주 효율적인 그런 뷰티의 극과 극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 함께 사용하면 약이 되는 화장품, 독이 되는 화장품. 함께 맞아. 사용하면 안 되는 화장품이 있었어? 이번 저의 PT는 정말 냉장고에 붙여놓고 네? 볼만한 그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꿀팁들이 막 나오니까요. 네? 네,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화장품의 완벽한 공식을 알기 위해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공식 무지함을 느껴주실 피부과 김현지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모셔왔어. 알잖아.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연진입니다. 선생님. 진짜 이 화장품도 잘못 쓰면 독이 되나요? 그럼요. 사실 전 세계 여성분들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피부. 나는 뭐 눈동자 색깔?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화장품 개수입니다. 개수? 네. 화장품 개수가 유럽에서는 네, 화장품을 한 두세 개 정도로 끝이에요. 어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그마치 한 8개를 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와. 중요한 게 뭐냐면
뭐하고 뭐하고 발랐을 때 궁합이 맞는지 어떻게 썼을 때 독이 되는지 이런 네.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는 그냥 사실 홈쇼핑에서 이거 위에 이거 바르시고 이거 원 플러스 원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습니다. 바르면서 바르고 그냥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는 보통 예. 다 흡수시키면 되는 맞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확실히 함께 쓰면 약이 되는 화장품 예? 그다음에 같이 쓰면 상극이 되는 독이 되는 화장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듯이 PT를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기대네요, 선생님. 아유, 정말. 그러면 먼저 날씨가 건조해지고 추워지고 있죠? 네.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때 대박, 보이세요? 이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바디크림, 수분크림, 오일! 각질 많이 일어나는데? 스크럽! 맞습니다. 네. 스크럽이 결국은 우리나라 말로 각질 제거제 가장 네. 많이 합니다. 먼저 약이 되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네. 화이트닝! 아니, 각질 그러니까. 제거하는데 화이트닝 왜? 저게 왜? 안 할 것 같은데? 네, 화이트닝 제품을 그냥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네? 각질 제거제를 하고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평소보다 비타민C나 폴리페놀 성분, 알부틴 이런 미백 성분의 흡수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화이트닝 크림의 효과가 각질 제거제 때문에 두 배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화이트닝 크림 판매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화이트닝 크림이 좀 더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닝 제품을 사용한 다음에 네. 팩을 또 사용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수분 공급 효과가 더 커져요. 네? 아, 팩이 먼저가 아니라. 그쵸. 독이 되는 걸 한번 볼까요? 네? 안티, 어머. 왜? 엔티에이징 크림은요, 같이 바르게 되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엔티에이징 크림에는 그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죠. 이게 뭐냐면 주름하고 탄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레티놀 자체가 각질을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질 제거제하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오, 진짜 이거 새로운 정보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가 많이 바르는 게 바로 수분크림입니다. 선생님, 이 수분크림은 유한 성분이기 때문에 어떤 거랑 같이 발라 상관없는데. 그렇게 생각할까 봐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약이 되는 것은 또? 화이트닝 크림. 맞아, 화이트닝 판매하시네. 화이트닝 판매하시죠. 수분크림을 바르고 화이트닝 크림을 또 바르면 크림을 두 개나 바르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 여성들이 8개 이상을 바른다는 거 그것이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어울리는 그 제형의 같은 제형의 성분을 두 겹을 발라주는 거는 피부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수분크림과 비타민C가 함유된 화이트닝 크림을 함께 발라주면 서로의 단점을 커버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이트닝 크림은 우리가 바르면 미백 효과가 좋지만 조금 건조해지는 효과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수분 크림을 같이 발라주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좋습니다. 이야, 꿀팁이에요 이거. 이거 진짜 좋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짠! 왜? 리프팅 크림. 네.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때문에요? 리프팅 크림은요, 피부 탄력 때문에 많이 쓰잖아요. 여기에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리프팅에는. 카페인 성분은 우리 피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부에 얇은 막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동시에 피부 표면에 수분을 빼앗아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조금 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독이 되냐면 이 두꺼운 수분막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걸 바르면. 그리고 나서 리프팅 크림을 바르면 보습 성분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리프팅 크림이. 네, 그렇죠. 그리고 리프팅 크림 그 자체의 역할도 이 수분 크림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리프팅도 안 되고 수분 공급도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리프팅 크림하고 수분 크림, 특히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이 바르면 둘 다의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리프팅을 포기하고 수분을 채워야겠네. 그러니까. 예. 우리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네. 주름 케어. 어머. 우리 주름이 20대부터 생기는 거 아세요? 알죠, 네, 알죠. 알죠, 알죠. 그럼요. 그래서 주름 케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네. 저는 40대입니다. 야.
야, 완전 선생님이 얼굴로 보여주시네. 피부과 하신 거 맞아. 이렇게 네. 딱 이거를 약이 되는 화장품 도움이 너무너무 믿음이 가고 신뢰성이 예. 너무너무 올라오고 감사해요. 약이 되는 건 뭘까요? 약이 되는 거요? 주름 깨우는 그냥 리프팅인데요. 리프팅 주사. 짜게 선생님. 그냥 그러면 뭘 바르면 약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짠! 어? 오, 자외선 차단제. 오, 나 이거 좀 새로.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주름이 케어된다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사실은요, 네. 저는 365일 꼭 다 바르라고 해요. 자외선 차단제를 왜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얘기를 하냐면요, 주름 케어 제품에는 대부분 비타민 A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빛하고 열을 받으면 이 중요한 성분들이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름 케어 제품은 빛과 열이 차단되는 그런 짙은 병에 들어있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크림들은 다 그런 짙은 색깔 안에 들어있나요? 아예 투명하지 않게.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주름 개선 제품하고 약산성 토너를 함께 사용하면 네. 훨씬 좋습니다. 오. 오, 약산성? 어? 진짜요? 피부 자체가 약 알칼리성 아닌가요? 네. 완전 똑똑해요. 주름 개선 제품은 산성에서 효과를 더욱더 잘 나타내기 때문에 신기하다. 그냥 약 알칼리 상태에서 바르는 것보다 약산성 토너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주름 케어 제품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지겠죠. 아, 진짜 선생님 말씀 이거 진짜 딱 포스트지에 해가지고 화장대에 붙여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주름 개선 제품에서 독이 되는 화장품은 보겠습니다. 응? 어머. 화이트닝 제품 여태까지 좋은 거였는데 지금 나쁨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화이트닝 제품에 들어있는 비타민C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있을 때 쓰면 되게 따가워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경험해 본 적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름 케어 제품하고 화이트닝 제품을 쓰면 피부가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나만 챙기려고 해야지 두 개, 세 개 막 주름 없애야 되니까 바르고 바르고 하면 안 좋은가 봐. 우리 약간 그 약간 처발처발이 약간 습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비싼 게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아유, 그렇죠. 아무리 비싼 거라도 이게 궁합이 맞지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정보들을 잘 인지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화장품에도 궁합을 따져서 완벽한 피부를 만드세요. 뷰티바이블의 마스코트 강승현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 최고요. 에디터 승현이 제안하는 약이 되는 뷰티 대 독이 되는 뷰티. 맞춤형 뷰티 공식으로 피부 재생 파워 풀 가동. 트렌드 메이크업의 A부터 Z까지 네. 최고의 뷰티 팁들 알려주는 뷰티업 시간입니다. 네, 또 오늘의 주제가 네. 극과 극 뷰티 전쟁이었던 만큼 메이크업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메이크업의 극과 극이라면 스모키 대 내추럴? 그리고 풀메 대 민낯 아닐까? 맞아요. 풀메 대 민낯은 3대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메이크업에서조차도 이렇게 극과 극 뷰티가 많은데 네? 오늘은 도대체 어떤 극과 극 뷰티 메이크업을 보여주실지 오늘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광고. 아이디어 메이크업의 혁신, 완벽한 뷰티 멘토, 메이크업 아티스트 한경식. 저희 오늘 뷰티업 시켜주실 극과 극 메이크업은 어떤 건가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극과 극이 있겠지만 메이크업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마 제품 가격 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워낙 그 저렴한 제품부터 워낙 또 고가의 제품까지 그럼요.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렴한 제품으로도 예예.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네. 고퀄리티 퍼펙트 주인공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렴이 제품으로 고퀄리티의 아름다움 완성. 퍼펙트 주인공 메이크업. 매혹적인 발색을 위한 스페셜 레시피. 당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환상적인 주인공 메이크업이 지금 공개된다. 저렴한 제품으로도 고퀄리티 퍼펙트 메이크업. 천원샵에서 구할 수 있는 저렴이 제품. 저렴이. 이것도 저렴이에요. 이거 인생 때문에 인생 때 제품 탓이 아니라 나의 실력 탓이었어. 이거 하나만으로 진짜 주인공이야. 이거 어떻게 거부하겠어. 그러게.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저렴이라도 고급스러운 여배우 같은 피부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좀 너무 호언장담 하시는 게 아닌가 걱정은 좀 되는데. 네. 이제 이런 쿠션 제품 같은 경우 보통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좀 저렴한 제품이에요. 네. 이걸로 베이스를 할 건데
보통 이제 이런 제품 하나만 사용을 하시면 어때요? 좀 커버가 좀 덜 된다는 그쵸? 느낌? 커버가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좀 지속력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리퀴드 파운데이션 집에 쓰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 얘를 여기다 한두 방울 정도만 짜세요. 오. 이렇게. 이 쿠션 제품이랑 섞어 쓰시게 되면 훨씬 지속력도 길어지면서 또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이건 또 특이하네. 그리고 또 이게 파운데이션을 쓸 때마다 조금씩 짜서 쓰게 되면 점점 농도가 약간 커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나만의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요. 네. 제가 좀 재밌는 걸 갖고 왔어요. 어? 어, 저거 뭐예요? 그 천안샵에서 파는 거죠? 네, 오. 맞아요. 이 제품도 사용하기가 은근히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좋대요. 이거 네. 인생템이래요, 인생템. 어. 네, 맞아요. 요즘 진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오늘 좀 약간 특이하게 할 건데 네? 요즘 일본에서 좀 유행하고 있는 메이크업 아시죠? 알아요! 네. 내가 얘기한 적 있잖아! 아, 맞아요. 이가리 메이크업! 어? 이가리 메이크업! 어. 여기다 이렇게 술 취한 다음날처럼 메이크업 하고 왜 효정이 그 얘기 했으면 되게 비유 안 믿었잖아! 일단 일명 이가리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네. 일반적인 메이크업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에 보통 여기 부분에 많이 바르잖아요. 네. 그 전에 근데 이가리 메이크업은 약간 그거보다 위에 네. 이 숙취 메이크업 블러셔가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얼굴의 이목구비를 조금 자연스럽게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목구비가 너무 이렇게 몰려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살짝 바깥쪽으로 퍼지듯이 그러면 약간 얼굴이 퍼져보는 효과가 있고요. 또 너무 반대로 너무 이렇게 약간 멀리 계신 분들은 조금 안쪽으로 해주시면 대충 이목구비가 좀 딱 모여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대박. 포토샵 효과를 주네요. 되게 약간 그 이가리 메이크업이랑 느낌은 비슷한데 과하지 않아서 약간 정말 부끄럼 타는 소녀 같은 사랑스러운 느낌? 그렇죠. 네. 그리고 블러셔를 살짝 해줄 건데 이것도 같은 로드샵 저렴이 제품인데 이게 블러셔를 선택할 때 크림 제품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파우더 타입 제품을 한번 써주면 이 제품이 훨씬 길어져요. 근데 같은 게요. 저는 색이 좀 더 차분해지면서 은은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정말 블러셔를 저렇게 파격적으로 바르신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네, 정말 마무리가 어떻게 끝날지까지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브로우 메이크업인데 천원샵에서 구할 수 있는 아이브로우 펜슬이에요. 근데 얘를 조금 쉽게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얘를 손등에다가 막 칠하세요. 이런 제품들이 질감이 좀 소프트해서 되게 진하게 잘 칠해져요. 뭉개지고요. 네, 잘. 이렇게 많이 뭉개놓은 다음에 이런 소리 다니는 브러쉬도 좋아요. 얘를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눈썹을 뒤져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줄 거. 네, 그러면 이렇게 바르는 거는 또 처음인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얘를 조금 이렇게 펴가지고 스크랩 브러쉬에다가 얘를 붙여도 돼요. 직접? 네. 사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좀 번거롭지 않을까요, 선생님? 근데 초보자분들은 솔직히 눈썹 그리는 게 너무 어려운 숙제거든요. 네. 이게 얘를 이제 그리다 보면 모양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이게 원한대로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눈썹이 조금 더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초보자분들은 좀 쉽게 그릴 수가 있죠. 요즘에는 확실히 원래 눈썹이 이런데 원래 눈썹 숱이 있는데 예? 이렇게 그리는 거 네. 자연스럽게 다음은 아이섀도우인데요. 네? 좀 이따 보시겠지만 라인을 약간 좀 특이하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섀도우는 거의 완전 자제하고 딱 한 톤만 가볍게 바를게요. 미리 요거. 예고제. 예고제. 메이크업 요거, 예고제. 이것도 저렴이 제품인데 이거는 그냥 브라운 톤에 약간 모노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거의 웬만한 사람은 다 쓸 수 있는 컬러예요. 맞아요. 네. 같아요. 이것도 가볍게 그냥 눈을 두덩이에 슥슥슥 발라서 눈이 이렇게 부어 보이시는 분들 있죠. 맞아요. 그런 분들 쓰시면 진짜 좋아요. 발색력이 약한 섀도우에 발색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손등에 바르면 색감 발색이 이렇게 잘은 안 나요. 네. 그렇죠. 근데 얘를 여기 살짝 파운데이션 있죠? 네. 어때요? 바르나? 너무 신기해. 그래서 이게 유분기가 살짝 있으면 섀도우가 발색이 훨씬 높아지면서 지속력도 길어져요. 그래서 하실 때 항상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가볍게 바르셔도 좋아요. 되게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이제 아이라인인데요. 네. 솔직히 오늘 제가 하는 메이크업 중에서 가장 좀 특이하고 가장 포인트가 아이라인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 하나만으로 약간 정말 주인공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 네. 아이로 한마디로 그러니까 엣지 라인인데. 네. 엣지 라인. 네. 끝부터 그리네요, 선생님 눈썹을. 네. 저거 많이 부은 거 아니에요? 아직 뭐가 좀 추가가 되는데. 쌍꺼풀 라인도 만드는 건가, 선생님? 위로 올라간다. 진짜 별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라인 하나로 약간 유니크한 그런 메이크업으로 할 수가 있어요. 섀도우를 과하게 안 하니까 맞아, 섀도우를 과하게 안 하니까 부담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네? 예. 이거 효성 씨는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뭘까?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성 씨. 가수들은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언더에 속눈썹 생긴 것처럼 강희 씨 잘 안 보이죠? 이게 뭐야? 띄엄띄엄띄엄 네. 점을 찍듯이 그려주면 언더에 속눈썹 심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인형처럼. 뭔가 처음 봤어요. 그쪽 보시면 화보 찍을 때 많이 해봤던 거 같아요. 오, 뭐예요? 선생님 뭐예요? 그리고 진짜 긴 것처럼 보여요, 또 언더 속눈썹이. 이게 요거 하나만으로도 훨씬 이제 풍성해 보이고 글래머러스 보이고. 아, 이제 마스카라를 할 차례인데요. 네?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저만의 뷰티앱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함경식 선생님의 뷰티앱은 뭔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과연? 짠. 짠. 매니큐어예요? 네. 매니큐어랑 속눈썹이요? 네. 이거 무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속눈썹에 매니큐어 바르나 봐. 세상에. 야, 너무 쉽게 맞추시는데. 쉽게 맞췄다기보다는 말 같지도 않아서 그래요? 맞았다는 거에 더 놀라울 따름이네요. 제가 미리 좀 만들어 왔어요, 가볍게. 보시면 네. 자. 우와! 우와. 저게 또 저렇게 할 수가 있네. 아니, 이건 진짜 주인공이야. 이걸 어떻게 거부하겠어. 그러게요. 근데 이게 보기에는 좀 되게 화려해 보이잖아요. 네? 과일 것 같죠? 그럼요. 막상 붙이면 괜찮아요. 네. 눈에 크리스마스 TV 얹는 그걸 얹는 진짜? 느낌일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여기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섬세하게. 그쵸? 안에 있는 붓으로 발라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건 또 뭉치니까. 그럼 다 뭉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라이기로 발리고 계속 반복하게 되면 원하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매니큐어를 지금까지 속눈썹에 바를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왜냐면 사실 속눈썹도 가짜고 사실 가끔 되게 독특한 모양의 속눈썹 한번 해보고 싶을 때 있는데 맞아, 맞아. 내가 만들어서 하면 되겠다. 그러게요. 지금 두 가지 컬러를 만들어놨는데 속으로 붙이면 너무 과해지고 끝에만 이걸 두 칸 정도라고 불러요,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되게 네. 작죠? 이렇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안 튀죠? 자연스러운데? 네. 이렇게 그 눈이 길어 보이면서 이 라인이랑 어울린다. 아이라인이랑. 아, 그리고 오히려 눈썹, 속눈썹 색깔이 약간 달라서 뒤트임은 효과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되는 거 같아요. 원래 나 있는 속눈썹보다 한 1, 2mm 뭐 혹은 길게로 2, 3mm 정도 뒤쪽으로 그렇게 되면 눈매가 자연스럽게 시원해 보여서 확 튀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마스카라 할 건데요. 예? 이것도 저렴이 제품이에요. 이것도 천원 샵에서 파는 제품인데. 와. 저 사실 마스카라도 어떻게 사용하기 나름이에요. 맞아요. 보수분이 저렴이를 사용해서 잘 바르면 그것만큼 좋은 효과를 낼 수도 맞아요. 없고.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렴하든 비싸든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고 나한테 잘 맞는 걸 선택하는 맞아요. 게 제일 중요한 맞아. 것 같아요. 저 제품 탓이 아니라 나의 실력 탓이었어. 정말 근데 이 마스카라가 발림성이 되게 좋네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2,000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싸다. 이거 진짜 싸다. 근데 여기 제품이 다 1,000원, 2,000원 하더라고요. 나 이제 거기서 애용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 났어요. 야~ 진짜 예뻐요. 네. 과하지 않고 독특한. 세련되고 엣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번에 효성이가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네. 벌써 립 시간이에요? 네, 립이에요, 립. 과연 저렴이로 어떤 색깔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저렴이 제품은 솔직히 저도 가봤는데 립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그 로드샷 같은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저는 약간 조금 더 저렴한 데를 찾아보려고 갔는데 마땅히 없어서 제가 사진 게 립 라이너 펜슬이에요. 립 라이너로 담아? 립 라이너 펜슬도 있어요? 많아요. 이런 거는 시중에서도 저렴이부터 굉장히 좀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제품을 구할 수가 있는데 얘를 좀 활용하는 방법인데 얘도 손등에다가 약간 이렇게 잘랐어요, 립 라이너를. 일부러 자른 거예요. 네. 투명 립글로스예요.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네. 어머. 이렇게 투명에다가 되게 예쁘다 근데 네, 뭉개면 생각보다 색감이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약간 우리 레드립 그거 했을 때 내가 제일 선호하던 그 색깔인데? 약간 틴트 느낌이다. 그쵸. 어때요? 아, 틴트와 립스틱이 중간인 것 같아요. 네. 약간 저도 이렇게 해봤는데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아, 그래요? 발색도 좋아요. 네, 발색도 좋고. 네, 이렇게. 발색은 진짜 최고예요. 네, 가운데만 바르고요. 지금 한 번 더 립글로스를. 이거 진짜 약간 그 앵두 입술 느낌. 그러게요. 그 제품이랑 똑같다. 저 아이 메이크업과 같이 하니까 섹시한 분위기가 나오네요. 네. 우와. 네, 이렇게 바르시면. 야 저렴이 퍼펙트 메이크업 완성이 됐습니다. 야 대박. 1단계 피부 메이크업,
쿠션 팩트의 파운데이션 믹스 매치로 커버력 업. 스펀지 이용 세미 숙취 치크 후 볼터치 섀도우로 밀착. 2단계 아이 메이크업. 아이브로우 펜슬로 내추럴 라인. 베이지 컬러로 아이 베이스. 60도 터치로 엣지 아이라인 후 언더로 트랙 속눈썹 장착. 매니큐어 속눈썹으로 눈꼬리 포인트와 마스카라로 컬링. 3단계 립. 립 라이너와 립글로즈 믹스매치로 블루밍 립 표현. 저렴이 제품으로 퍼펙트 주인공 메이크업 완성. 화끈한 언니들의 독한 수다가 시작됐다. 촌철살인 뷰티 마스터, 뷰티 컬럼니스트 백지수, 1인 크리에이터 뷰티 뮤즈, 뷰튜버 이은영, 마성의 뷰티 트렌드 세터, 뷰티 블로거 김희선, 뷰티에 미친 뷰티 바이블 에디터들과 미친 패널 3인방의 생생한 이원 분석 토크. 세상에 없을 가장 솔직한 미친 뷰티 사용 설명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평범한 뷰티 토크는 가라! 리얼 솔직 파격적인 뷰티 토크! 아름다움이 친할 친! 아름다움과 친해지는 미친 토크가 시작됩니다! 정말 저는 오늘만 기다려왔습니다. 마치 내가 리뷰였을 때 설렜던 것처럼. 예, 저는 굉장히 톤이 어둡고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이 파운데이션. 그래서 맞네.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 광희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오늘 미친 토크의 주제는 바로 네. 파운데이션입니다. 메이크업의 필수 아이템. 완벽한 맞춤 베이스 매뉴얼. 피부 바탕의 기술 리퀴드 파운데이션. 베스트셀러와 신상템으로 선정된 리퀴드 파운데이션 5가지 라인. 미친 패널이 2주 동안 직접 사용 후 전격 해부. 베이스 밀착의 최종 승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리퀴드 파운데이션 사용 후기가 펼쳐진다. 사실 겨울철에 리퀴드 파운데이션도 잘못 발랐다가 매트해지고 떡지고 각질 다 일어나고 그렇죠. 진짜 잘 골라야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브랜드마다 약간 리퀴드 파운데이션의 베스트템이 좀 하나씩 다 있으니까 네. 그걸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미친 토커들과 함께 네, 한번 미친 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얼굴 메이크업의 주춧돌 바로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제형의 파운데이션이 있지만 또 기본 중에 기본이 리퀴드 아니겠습니까? 우리 1번부터 차례로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자, 1번 제품. 이게 지성용 파운데이션은 정말 갑, 오브 더 갑이에요. 그렇죠. 언니, 짱이죠, 언니? 지성 대표. 지성. 이 파운데이션 정말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제 컬러감이 전체적으로 노란기가 있는 살짝 칙칙한 건 아닌데 또 칙칙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아, 이게 약간 컬러 개발할 때 아시아인들을 위해서 살짝 포커스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이 따로 됐는데 약간 아시아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 노란 것만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시아인들은 살짝 밝은 톤을 또 지향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컬러 자체가 약간 어두워도 고급스러운 면은 있어요. 이게 약간 어두운 피부에게 약간 자연스럽게 잘 발렸기 때문에 어떤 화사한 화색을 돌게 하진 않지만 지성 피부 타입이 또 선호하는 맞아요 건데. 제가 오빠 말이 광희나 나한테 딱이다. 맞아요. 왜냐면 나도 약간 까무잡잡한데 지성이 가까워서 우리 좋아. 둘한테는 좋은 거 이게 또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내기 MT를 갔었을 때 자고 일어나도 끄떡이 없는 아 그거 좋다. 이거 특이다. 이거는 이렇게 잠들고 나서 그냥 기름만 이렇게 살짝 탁탁 딱 닦아내주면 또 새로 화장한 것처럼 그거 좀 되게 중요해요. 왜 지성용 파운데이션들이 단점 중에 하나가 각질 인상템 바르면 살짝 들어 올라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잘 붙여주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에서 가장 높은 평가 줬던 거는 딱 바르고 나서 소량으로 커버가 되게 잘 되고 오래 가는 데다가 살짝 깊 필터 돌린 효과? 카메라 어플을 사용한 듯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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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 찍은 셀카 듯한 찍을 때. 그런 느낌이 이미 한 번 터치로도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너무 좋았는데 약간 뭐래 저는 좀 건조함을 느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되게 건성이라서 그랬는지 피지를 좀 확실하게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좀 건조함을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롱라스팅하고 이 뽀샵 효과는 진짜 최고라는 거. 자 그럼
2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의 저렴이잖아요. 아, 1번의 아, 네. 저렴이 버전이죠.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제품을 한 3통 정도 사용을 했었어요. 와. 네, 지속력이 좀 좋았었고. 아, 그래? 네, 건성 피부에도 좀 잘 맞았었고. 밀착력 또한 좀 정말 만족했던 제품이었어요.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이 뭐예요? 부족한 점은 케이스. 케이스? 지문부터? 아 지문부터. 우리 엄마가 사용한 그런 무늬? 아. 이런 나 이런 무늬 싫어해요. 어, 아 그래요? 닦아서 써요 이렇게 그냥 이게 잘. 아니 그리고 발랐을 때 엄청 되게 촉촉하고 윤기 있게 발리는 것 같은데 안 촉촉해요. 아니 안 촉촉. 뭐야 이 반전은? 아니 안 촉촉한데 촉촉한 척하는 파운데이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겉표면에서는 촉촉한 것 같은데 아~ 속당김이 굉장한? 저도 촉촉함을 못 봤더라고요. 아 지성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1번의 저렴이 버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이 매트한 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 마지막에?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매트한 느낌이 둘이 달라. 달라, 어. 나는 솔직히 1번이 훨씬 더 마무리감이 더 산뜻한 것 같고 2번은 되게 열심히 펴발랐는데도 불구하고 겉에서 보기에는 약간 광이 나는 것 같지만 안에, 속 안에서는 확실히 조금 그러게. 건조한 느낌이 있어. 약간 컬러 로션, 촉촉한 BB 정도 아. 그냥 완전 완벽하게 이렇게 커버되는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커버력은 좀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장점이 많은 파운데이션이니까 그래도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다면은 왜 바르시는 분들 중에 푹푹 해서 뿡뿡뿡뿡뿡 나눠놓고 막 바르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뭉쳐요. 그래서 손등에 펌프를 하셔서 뭐 브러시나 뭐 퍼프나 조금씩 계속 약간씩 덧발라서 자기 톤 조절하고 그러지 않으면 떡져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제형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3번 제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광이 너무 좋아요. 광이 너무 좋고 지속력 좋고 밀착력도 되게 좋고 맞아요. 되게 좋은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톤이 되게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화사한 톤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내추럴하게 혹은 아 약간 나 이거 하나 더 밝았어요 밝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드는 톤이긴 한데요. 제가 3번 파운데이션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건 얼굴이 좀 작아 보여. 맞아. 공감해요? 내 얼굴 되게 미세한 비늘이 이렇게 붙어서 철갑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빛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얼굴을 쫙 입체적으로 모아주는 그런 효과가 난달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런 부분이. 오, 수분감이 확실히 달라. 여기는 그리고 노란기가 많아. 노란기가 많아서 어떤 어두운 얼굴도 약간 잡아줄 수 있고. 근데 이거 잘 펴발라야 돼. 안 바르면 정말 그치, 이런 거는... 얼굴이 정말 화장 떡칠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노란기가 있어서. 노란기가 있어. 확실히 오빠가 오늘 화력이 대단하다. 어, 정말 대단하다. 우리에 비해서 다 써본 것 같아. 피부 소중하잖아, 파운데이션. 저는 항상 파우더를 사용을 하니까 근데 이게 촉촉한 타입이다 보니까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촉촉한 팩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그 팩트까지 사용을 해주면은 수분 있는 촉촉한 광은 유지되는데 더 오래 메이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제품은 항상 이 브랜드는 항상 뭐 제품을 단독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얘네 있는 제품들 이렇게 같이 사용해야 되는. 이게 장점이야 단점이야. 아니 근데 되게 지성 피부 타입들을 위한 좋은 팁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덧붙여서 저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아무렇게나 해놓고 그 다음에 브러쉬를 세워서 그냥 이렇게 넓은 면으로 팩트 치듯이 쳐주시면 그냥 효과와 또 효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밀착력은 되게 좋아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사용하기에 사실 뭐 무엇도 다 좋지만 사실 3번이 되게 그 효과가 잘 나는 파운데이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4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랑했다는 바로 그 제품 언제 한국에 들어오나 그렇게 아기다리고 오기다리던 바로 그 제품이 왔긴 왔는데 아 뭐랄까 너무 기다렸나 봐 나는. 그래서 너무 애타게 기다리다 못해 약간 섭섭하다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많이 섭섭하다. 아. 외국인들 톤 같아요. 이게 살짝 베이지 컬러가 있는데 살짝 잿빛도 섞인 맞아요. 한국 사람한테 너무 안 맞고 붕 뜨는 톤이랄까요? 그리고 좀 사용감이 프라이머랑 파운데이션을 이미 여기 안에서 섞어놓은 것 같아서 발랐을 때 얘 혼자 그냥 따로
겹겹이 있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피부에 그냥 이렇게 옷 입듯이 얹혀져 있다, 약간 그런 느낌? 얹혀져 있는? 그렇다고 또 두껍게 발리지도 않아요. 내가 되게 얇아. 내가 바르고 싶은데 두껍게 막 커버하려고 해도 두꺼워지지 않는. 이게 진정 투명 화장이잖아요. 정말 투명. 진정 너무 투명해서 커버력이 제로에 가까워요. 사실 저는 이걸 사용을 좀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수정 메이크업용으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얘를 갖고 나가서 덧발랐더니 결 정리가 싹 되면서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대용으로 좀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게 가성비 대비도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아, 가성비 대비. 네. 그렇죠. 가격이 되게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 셀럽이 다 좋아한다고 다 비싼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피부가 굉장히 좋은 친구라 또 하얀 친구, 톤이 맞는 친구가 약간 좋을 것 같은데? 동양인 중에서도 좀 백인에 가까운 피부들이 있었으면 우리나라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 그냥. 자, 우리 5번 제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희 그 파우치와 화장대의 효자 같은 바로 그런 브랜드의 리퀴드 파운데이션입니다. 일단은 이게 좋은 점이 웜톤이랑 쿨톤이 또 나눠져서 색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맞아요. 참 좋더라고요. 일단은 사실 컬러가 저랑 좀 잘 안 맞았어요. 저는 쿨톤인데도 쿨톤 파운데이션 받았지만 살짝 들뜨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발랐을 때는 정말 1초 만에 내 얼굴이 화사해지는구나. 가격 대비 너무 만족스럽고 자연스럽고 커버감 적당하고 그 광 돌고 다 좋은데 얼굴이 좀 커 보여, 나한테. 알아요? 그런 느낌? 왜냐면 저는 광대가 좀 넓고 그런 타입이어서 이렇게 좀 감싸주는 제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살짝 3번에 비하면 잡아주는 느낌이 없이 그냥 피부는 되게 좋아 보여요. 3번은 깐달걀처럼 이렇게 싹 이런 느낌이 있다면 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진짜 커버력 있는 비비 바른 느낌이다. 비비 바른 느낌. 커버력 있는 비비 바른 느낌. 근데 수분감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파운데이션 커버력은 이 두 개가 커버력이 좋았거든? 아까 이런 커버력 나와야 되는 거야 사실은. 탁 덮었을 때. 어찌됐든 약간 동양인들은 좀 붉은기 있는 그런 피부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대체적으로 꽤 잘 맞는 파운데이션일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에센스가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촉촉해 보이는 효과를 주지 않았나. 그럴 수 있죠. 워낙 여기 에센스 들어가 있다고 되게 크게 써 있지 않아요? 에센스를 바른 듯 촉촉하게. 네. 그래서 다크서클에 좋았어요. 네, 촉촉하니까. 촉촉하고 빛이 그렇게 나오니까 여긴 진짜 괜찮았다니까요. 꺼진 부분. 아시죠? 이렇게 해녀들 잠수하고 들어갈 때 쓰는 그 물안경 요 부분. 저 여기 되게 추천해요. 자, 이웃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이웃분들께서도 지성 피부랑 또 건성 피부로도 나눠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지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가보다 가. 얘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몇 년간 진짜 왕자야, 왕자. 난 건성이야. 사실 나 지금도 같죠. 난 안 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건성이신 분들은 두 가지로 고르셨어요. 이 제품. 그러니까 촉촉한 거는 정말 얘는 끝내주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저렴한 얘를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 이웃분들 역시 지성 피부들은 다 이 제품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건성분들은 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깐달걀처럼 너무 예쁜 피부 표현을 해준다고 그래서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꼭 얘기해달라고 이 제품. 다른 컬러감도 좀 들여와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코너의 하이라이트죠. 내 돈 주고는 뭘 살 것이냐. 실제로 돈 주고 사셨던 것들도 있고 한번 써보고 이제 처음 접하신 것들도 있는데 우리 결론을 한번 다섯 개 중에 내려보도록 할까요? 우리도 이제 정해볼까? 예. 정해보자. 자, 하나, 둘, 셋. 5번. 네. 이거? 난 너는 이렇게 집을 줄 알았어. 나는 이게 비비였다면은 5번을 집었을 거야. 왜냐면은 나는 비비는 약간 붉은기를 잡아주고 광 나는 게 좋아. 그냥 평상시에 그치. 다닐 때는. 근데 화장을 해서 우리가 막 사진이 찍히고 플래시가 터지고 막 이럴 때는 나는 이렇게 약간 번들거림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이게 좋은 거 같아. 톤이 자연스러워. 톤이 이렇게 오버하지 않고 이것도 3번도 굉장히 좋지만 노란기가 있어서 누가 봐도 화장했다는 느낌이 들거든.
요거는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조절하는 따라서 굉장히 내 피부처럼 할 수 있거든요. 맞아. 난 일단 이게 붉은기를 잡아주니까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 건조한 피부인 나에게 너무 여태까지 바른 것 중에 촉촉함을 그나마 제일 유지를 했던 것 같아. 하나 둘 셋 하면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성용 파운데이션은 정말 갑 오브 더 갑이에요. 소량으로 커버가 되게 잘 되고 필터 돌린 효과? 전체적으로 노란기가 있는 칙칙한 건 아닌데 또 칙칙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시아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1번의 저렴이 버전이죠. 지속력이 좀 좋았었고 밀착력도 정말 만족했어요. 겉표면에서는 촉촉한 것 같은데 속당김이 굉장한? 저도 촉촉함을 못 봤더라고요. 세트페이스 실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단은 광이 너무 좋아요. 얼굴을 쫙 입체적으로 모아주는 그런 효과가 난달까? 제품을 단독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사용해야 돼.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화장품은 아니에요.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랑했다는 바로 그 제품. 한국 사람한테 너무 안 맞고 든든한 톤이랄까요? 너무 투명해서 커버력이 제로에 가까워요. 가성비 대비 또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에센스를 바른 듯 촉촉하게. 네. 아, 1초 만에 내 얼굴이 화사해지는구나. 얼굴이 좀 커 보여, 나한테. 아. 웜톤이랑 쿨톤도 나눠져서 색을 선택할 수가 있어서 맞아요. 참 좋더라고요. 하나, 둘, 셋, 둘, 셋, 셋. 왜 안 들어? 나 없어요. 이거 최초 아니야? 진짜 없어요? 파운데이션은 엄청 칭찬했잖아.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데 네. 사실 저 이 제품도 겨울에만 사용을 하고 여름에 또 사용을 안 하거든요. 아. 굳이 이제 돈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쉬운 제품.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파운데이션은 비싸도 이제 좀 좋은 제품을 사용하지만 이 제품은 또 사용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하게 되더라고. 컬러감이 안 맞아서. 아. 근데 파운데이션은 컬러도 보고 뭐 저한테 맞는 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저한테 딱 맞는 파운데이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동 1위. 약간 로드샵 치고는 약간 비싼 가격이에요. 근데 이 브랜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세일을 해서. 코티주님, 이번 학기 끝나면 나한테 성적표 좀 가져. 공부를 그렇게 하자, 우리. 저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을 한 번도 한 가지 사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레이어에서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그러기에 가장 그 튼튼한 주춧돌을 만들어주는 제품이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얼굴이 좀 작아 보여요. 그 묘한 효과 때문에. 그래서 저는 3번을 단연 추천을 하고 싶네요. 네. 나는 오늘도 새삼스럽게 아 광이랑 나랑은 좀 이렇게 피부 타입이 잘 맞는구나 생각이 들었어. 나 앞으로 너가 쓰는 거 쓰면 될 것 같아. 오빠 남잔데도 진짜 전문가야. 고맙죠. 오늘 너가 빛을 발했다 정말. 아 그래? 누나 누구보다. 다음 주도 내가 빛을 발할 만한 주제인가? 다음 주 주제는 내가 또 좋아하는 주제야. 립이네. 립 맞지? 조금 달라. 뭐야? 조금 달라? 립앤치크야. 립앤치크는 또 립이랑 치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2인1 제품이니까 네? 이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떤 제품이 또 1위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겨울 여행 가는 시즌이야. 겨울 여행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뷰티템. 피부를 보호하고 탄력을 주면서 살벌한 바람과 추위에도 끄떡없네. 촉촉한 눈밥. 오, 너무 신기하다. 스키장의 칼바람과 눈바람에도 끄떡없는 탄력 메이크업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반타투야, 반타투. 너무 신기해. 너무 크리에이티브해요. 라이더 딱. 완전 감철 방어인데요, 이거 선생님. 입술과 뺨을 동시에 물들여주는 리벤치크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색감. 부드럽게 밀착이 너무 잘 돼요. 각질이 없어도 각질이 부각되는 찍히고 막 먼지 묻고 둘, 셋.